좋아요, 구독. 자, 크게 터졌죠? 크게 터졌습니다, 여러분. 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게 어제 오늘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중국하고 홍콩 시장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같이 보셔야 되냐면 자, 일단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제가 차트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조금 조그만한데요. 제가 일단 짚어드릴게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2016년도 지수고요. 자, 맨 왼쪽에 이 지점은 2011년도 지수예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 이 지점은요. 오늘 지수입니다. 지금 지수예요.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들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년 전 가격을 깼습니다. 지금 15,000선인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 2010년도까지 일단은 나오는 차트거든요. 이 15,000선이라는 게 제 기억으로 2008년에서 2009년 선일 겁니다. 아마. 그럼 뭐예요? 중국 경제는 홍콩 경제는 지금으로부터 13년, 14년 이전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냥 한 줄로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치가 경제를 먹은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앵커님 그 뉴스 보셨죠? 네. 후진타오 끌려가는 거 보셨죠?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단 벌어졌는데 자, 홍콩 시장을 왜 보셔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 시장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성강, 후강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기가 외국인이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가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 둘 다 중요하고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5% 정도 빠졌는데 홍콩 시장이 오늘 7%가 빠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기 어려워요.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어디예요? 홍콩입니다. 홍콩. 중국과 홍콩 시장은 같은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근데 홍콩이 오늘 7% 빠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자, 이 차트 보세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08년, 2009년 리먼 쇼크 났을 때 그 가격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뭡니까?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국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홍콩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일단은 시진핑 쇼크라고, 시진핑 리스크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주의 국가죠. 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기연임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헌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근데 2기까지인데 지금 3기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의 장기 집권이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거를 제가 올해 1월에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홍콩 시장 너무 나쁠 것이다. 뭐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고 이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 경제공작 회의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플랫폼 기업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올해 1월 19일 날 물론 전입니다. 1월 초인데요. 1월 19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방송상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라고. 자, 이거예요. 지금 현실은 이래요. 자, 그러면 그 나스닥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자료 잠깐 내리고 나스닥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 3분봉인데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상으로도 지금
금요일 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금요일에서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새벽 가는 그 시간대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았는데 지금 은봉, 자 이겁니다. 이게 오늘봉이거든요. 은봉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 분봉상으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분위기 다 망쳐버린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중국발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상 시장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캐치를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이번 주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22회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말일 날 PCE 있습니다. 예.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우리 페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수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PCE입니다. 예, 발표 있고요. 11월 2일 날 페드 FOMC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0.75% 올릴 겁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하루 사실은 살 얼음판을 걸으실 거예요.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3,000포인트에서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2,400포인트에서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11월 2일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혹은 굉장히 박스장을 그리면서 많이 흔드는 이런 시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자, 일본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리스크죠. PCE가 지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으로. 물가가 사실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드린 대로. 과연 물가는 잡히는 것이냐. 물가는 지금 잡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혼조 상황을 띔에도 불구하고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발 그리고 홍콩 그리고 일본 얘기 제가 간략하게 조금 해드렸는데 더 많은 얘기 원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